원희령한테 질 수 없어요. 네. 네. 저희 팬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팬들의 사랑을 너무 먹고 살게. 네, 제가. 아니, 이런 사람 하다가 너무너무 이해해서 뭔가가 뭔가를 건드렸어요. 따라하다가 하다가 뭔가 건드렸나봐. 아휴. 아휴. 감정 놀랐네요. 아휴. 스태프분들이 감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유지선수, 예, 그냥 한 번 봤습니다. 남자 이런 바지 별로예요. 부담스럽고 그 시선을 어디다 제가 부담스러워. 아니, 그거 보면 되지. 뭐, 뭐라 하니. 아니, 별로 그런 미치겠네. 왜 살다 살다가 대놓고 이렇게 볼까? 아니, 살다 살다가 진짜. 아, 진짜. 뭐요? 오늘 뭐, 지민해? 뭐요? 우리 말리 많이 컸던 거. 오빠 뭐요? 이러는데. 매운 건데. 대파리. 너무 뜨거운데. 아, 시간 우리 뭘 볶습니까 지금? 좀 나가셔서 우리 뭘 볶습니까 지금? 밥이. 야, 겪고 놀랐어요, 그 밥.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오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고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그랬어. 그냥 먹기만 하고 멈추지 말고. 불사실 멈추지 말고. 맞아, 말고 맞아, 먹어요. 맞아, 맞아. 멈추지 말고. 뭐야, 생각한 게요? 불사진다. 네. 열무김치는 두 번에 우와, 대박이다. 뜨거워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열무김치? 뭐가 대박? 뭐가 그래요? 아삭아삭. 드시면 됩니다. 아니, 김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감자탕 먹을 때 많잖아요. 감자탕 뭐 어떤 분위기에서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까? 뭐 우승을 하고 먹었을 때 아니면 우리 딱 먹을 때? 제가 안타깝게도 우승은 아직 한국에서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계란찌름 먹어. 연패한 거예요. 우와! 이게 소라고? 아니 이거 소 아니고 돼지야. 자, 뼈찜이 입장입니다. 아, 네. 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양 선수 최고 최고. 세 짝꿍팀. 와 뜨거워라. 와. 대리야. 김태희 선수. 왔어요. 왔습니다. 아. 아, 왔어. 근데 오랜만이에요. 진짜 많이 있는 음료수 마시고 온 거야. 음료수 마시고. 예, 드디어. 25분을 남겨두고 오네요. 아, 거치고 왔어요. 또 와야 되는데. 그치? 제발, 제발, 저 김태균 선수 시선을 어디를 보는지 확실하게. 네, 무서워요. 너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지금 왜 두리번거리는지 아세요? 탈출 구멍을 찾는 거예요, 형님. 저희 도망치려고. 소주랑 먹으면 더 잘 들어가나요? 그러면 혹시 찬스에 술은 없나요? 간단한 게 정말. 저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아, 진짜 냄새 너무. 근데 진짜 양 많다. 손자리 되게 많이 들어가? 쏙! 야! 저 같은 경우는 감자탕 최근에 이제 아침까지 술을 마신 후에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먹은 감자탕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예, 칭찬할 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네. 아, 왜? 친구들과 행복하게. 행복한 이제 술 한 잔 후에 막 네. 먹는 그 감자탕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저는. 네, 새벽까지 드시는 것은 이제 아니. 술은 어떻게 보면 바다보다 그 많은 사람을 익사시켰습니다. 네.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익히시냐면요, 보세요. 싹 하고. 뭐야? 힘도 안 좋는데 그냥. 힘도 안 좋는데 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슬슬 어, 아. 원래 오징어 잘 찢어져요. 잘 결만 잘 잡으면. 많이 비틀어주신 거. 아, 먹고 싶어요. 예민하시네요. 아. 또 이 열무김치가 네. 참기름 딱 떨궈뜨려가지고 비벼먹어도 끌맛이거든요. 그래서 볶음밥 할 때 열무김치 비유잖아요. 어. 열무김치 깨가지고. 어. 자, 발라놓은 살에 소식 볶음밥은 뼈찜에는 가래떡이 생명이거든요. 혹시 가래떡이 들어가야 돼. 아, 있어요! 와. 죄송합니다. 예. 가래떡 공개. 아, 죄송합니다. 예, 등장할게요. 우리 두 분 졌어. 우리 이따가 우거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MC 우거지는 먹어야겠습니다. 자, 붕어 떡볶이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아, 저
공중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왜 공중으로 왔어요? 내가 너무 짜면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 것 같아요. 틀은 너무 크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김선수 틀은 눈만 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김태균의 영혼은 퇴근을 했네요. 이미 지금 예, 퇴근했어요. 아, 탈퇴했습니까? 관리 달리더라고요. 옆에서.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육체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빈 껍데기만 있는 건가? 예, 영혼은 저 멀리 지금 퇴근하셨어요. 예. 크게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 먹는 게 왠지 모르지만 그죠? 맞아요. 형이 지금 저거 형이 지금 못 먹고 살 수 있으세요? 살 수 있냐고요, 형님?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맞아. 마지막에 힘을 내봤습니다. 아니 묵은지를 저렇게 싸워서 넣으면 어떡해?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살겠다고 한 최선을 다해봐요.